원래 이 시간에 비 안 온다고 돼 있었는데 오늘 날씨 그래도 괜찮았어. 막 이렇게 늦게나 오는 걸로 돼 있었거든. 그래서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비도 오네. 언니 인바디 꼭 받아. 그 점수 알려줘. 해주고 좋았는데. 네. 뭐 어쨌든 안 되니까 안 해줬겠지. 옛날에 이 밑으로 우리 놀았던 것 같아. 여기 길이 저기 바이아덕까지 다 연결이 되더라고. 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기 밑에 다리 밑에서 지금 당황한 거 보여.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오늘 피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나왔대. 우리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 이러면서 그러고 계시잖아요. 다리 밑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피할 수 있잖아. 바람은 피할 수가 없어. 비 정도 긋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가면 카페가 있어? 이따 그랬는데 지도가 쭉 가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도 많고. 카페 이름 뭐야? 보이. 근데 지났는데 여기서. 카페 엄청나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거기서 딱 앉아서 먹으면 끝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저기 아니야 저기. 느낌상 지금 그래서 들어가 보는 거야.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일 것 같아. 또 갔다 돌아나와라 이렇게. 얘는 유턴이 없잖아. 그래 끝까지는 어차피 왔는데. 아 바다 아름답다. 덕분에 내 뷰를 보네. 그렇지. 고마워 언니. 언니가 아니면 내가 이런 거 어떻게 보겠어. 난 이렇게 자상함이 있어. 어머 여기 의자도 끝내준다. 여기 비 오는 날에서 샌드위치 먹으면 끝내주겠다. 여기다 세우려고? 잠깐 세우고 찾아보려고. 뭐를? 이거 그 카페를. 카페를 굳이 이렇게 찾아야 돼? 아, 이렇게, 인터넷으로? 난 또 이렇게 하고 나가서 찾겠다는 건 줄 알았잖아. 그렇지 않아. 진짜 내가 어디가서 한번 골라 했는데. 근데 날씨가 안 도와주네. 진짜 내가 어디가서 골라 했는데. 다시 가보자. 2분 가래. 돌아가면 되지? 가보자. 여기에 있어. 여기 있는데, 지나오면서 못 봤나 봐. 그래. 볼 수도 있지만. 아, 이거 멋지다. 그 지금 뷰를 봤잖아. 여기도 뭔가 또 짓고 있구만. 여기 진짜 날씨 좋은 날 오면 좋겠는데? 아, 아까워라. 내일도 비 오는데. 내일도 비가 와? 내일도 잘 오는 거 같아. 눈도 좋아라. 언니가 눈이 나쁜 건 아니야?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얘기해서 미안. 안 그랬으면 전리 갔잖아. 뭘 얘기해주길 다행이지. 그러면서 들어오는 차를 보면서 내가 이상하게 쳐다보겠지. 막 빵빵하고 막. 왜 일리 오지? 이상 쓰고 막 손가락 욕하고 막. 왜 일리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저쪽에서 한숨 쉬면서. 내가 피해 가야지. 동양 여자들이 뭘 알겠노. 그렇지. 진짜 나쁜 사람이 이기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아 백인만 있던 뉴질랜드 좋았다 이런 생각하고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여기여야 돼. 부킹. 이거야. 이건데. 여기 들어가서 부킹을. 부킹을 해. 송선비 크루징 클럽인데. 이건데. 뭔지 모르겠네. 없는데 언니? 카페는 없어.
아마 없어졌나봐. 아니야, 그래도 저기도 와서 있었던데. 아 그래, 여기 있겠다. 어, 그 이쪽,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키워도 되나? 여기지? 저쪽인가? 뭐 또 있어 여기? 어, 방법 있어. 가봐, 가봐. 방법 있어. 어디로? 저쪽으로? 어, 방법 있어. 아, 저쪽에 파킹맛이 있구나. 어. 걔는 여기 있다가 무슨 크루즈 어쩌고 하는데 만 하는 건데 니가 했다고 막 뭐라고 했더만. 어, 그저께 노쇼 병원에서 이제 웰컴, 그러니까 신입 직원을 상대로 웰컴 세션을 한 거야. 나 지금 계속 걱정이야. 왜? 차를 밖에 쪽에다가 내가 주차를 했는데. 너무 안 된대? 아니, 근데 티켓이 날라올까봐. 아. 저쪽엔 없었어? 응. 너 가 손님들한테 가서 지성될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안 되나? 여기서 먹어. 그래, 그래, 저렇게 하니까 낫겠다. 막혀있네. 고맙다, 저렇게 써줘서. 다른 못 쓰잖아. 그렇지. 와, 여기는 저쪽으로 뭐 들어간 방법은 없구나. 다른 못 쓰잖아. 그러면 그냥 우리 왔던 데다 세우면 될 것 같아. 다시? 어, 들어가서. 자, 우리 저기 골목 있잖아. 저런 데 세우면 되잖아. 저렇게. 어, 잠깐만. 저쪽으로 가줘도 되는 거지? 어, 저로 가면 되지. 여기 뭐, 카페 여기다 세운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에. 그럼 되겠다, 그지? 그러면 뭐, 조금, 뭐, 안 그래도 2분 걸으면 될 것 같다. 2분이 뭐야? 여기 자리가 2분 걸? 이렇게 딱 꽂으면 되겠다. 훌륭해, 언니. 어우, 멋지다. 어우, 진짜. 착해, 잠깐. 부릉부릉 찌찌빵빵 어차피 싫은 거는 자꾸 잘라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겠지. 즐겁다, 그치? 이렇게 가서 쭉 가서 나와도 되는데. 아니야. 뭘 믿고 갈라고? 어, 감? 믿을 걸 믿어야지, 세상에. 그건 그렇지만 한번 언니 믿어볼게. 아, 빚진에서 저기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맞춰야 되겠다. 아, 내 꿈 해줄게. 할 수 있나? 나왔던 길로 한번 좀 해봐. 저기로 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내게 됐네.
카페. 여기도 카페가 있네. 별로다. 번지는. 번지 클라이밍. 어디서 번지를? 데리고 어딘가 끌고 가겠지? 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뒤로 밀겠지, 뒤에 밀겠지? 엔트리가 없는데 지금 가고 내가 카톡을 보낸 사이에 목숨을 위협일 일이 있었네? 그렇지. 저쪽으로 가는 거였나봐? 응.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만들어놨나봐. 그니까. 노란 저거. 다들 한 번씩 헷갈리게 들어왔다. 이게 뭐야! 휴지는 자신 없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바다 예쁘다. 바다가 오늘 되게 열심히 움직인다. 그치. 그래서 직진도가 빨랐구나. 어쩐지 글이 안 생겼어, 줄이. 주차까지만 되는 거였어요. 혼자 생각했잖아. 사람들이 또 왜 내 차선으로 오고 있나. 열심히 뛰시네. 열심히 다 살아. 좀 가야 돼. 오빠 깜짝 놀래. 가. 벤츠랑 쪼글 뻔했잖아. 응? 차가 벤츠랑 쪼글 뻔했잖아. 아, 그래? 내가 멈춰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뻔했잖아. 이런 세속적인 사람. 자본주의의 괴물. 그러니까.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아까 저쪽으로 갔어야 되나? 다른 길이 없었어. 그런데 길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아까 저쪽으로 셋서 들어갔었어야 되나 봐. 아, 그래? 너무 많이 걸리는데?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저 차 나오는 데로 들어가는 데. 아니다, 나오는 게 아니었네? 들어가는 데가 없을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감으로 갈 수 있을 거란 내 예상은 틀렸군. 지도를 보고도 못 가겠어. 언니나 나나 둘이 합쳐서 지도를 보고도 못 가겠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그래. 쓸데없는 희망 따위 버리자. 그럼. 쓸데없는 낙관주의 이런 거 버리고 그냥 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기로 그럼. 나가면 되지. 나갈 수 있나? 어.
바로 있어? 바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가 좀 애매한 것 같네. 이렇게 한번 돌고 들어오래. 그렇지만 뭐 언니가 들어왔으면 됐어. 차가 작아서 갈 수 있어. 그 차에서 큰일 날 뻔했다 그랬지? 아줌마가 아마 봤을 거예요. 우리 아니 아까 밥 먹은 애들이 나갔는데 이제 나가네. 아까부터 계속 헤매나.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다는 거 알겠어? 아까 아 공사 거길이네. 이제 이해했어. 근데 어떻게 이 길을 빠져나갔는지 계속 그 길을 반복하게 하나 나를. 그냥 구글님을 따라. 그냥 나나 뭐. 내가 카페를 다시 찍었나? 그런가?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그 길이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한번 확인해봐. 아, 나 미치겠네. 잘못할게. 뭐야, 언니 카페 다시 가는 거야? 이거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 길을 따라가나 보다. 아까는 밑으로 갔고 이제 고속도로 빠지는 거. 타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거구나. 근데 합리적이다 나름. 즐거웠어 언니. 좋았어.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달달구리도 사주고. 그지? 좋은 친구 두고 왔으니까. 그럼 좋았어. 나는 우리가 화보를 건너왔는지 개념이 없었어. 건너왔어. 건너왔어. 바로 빠진 거. 아. 여기서 오는 사람들이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오는구나. 트럭이 저거까지 끌어가네. 대단하다. 2천원 상당하니. 아 저거 진짜 신선하고 처음이다. 신기했어? 옆 갑쪽부터 막 발탑했어. 어디서 저 차? 저 이상한 거 많이 끌고 다니는 저 차. 전시력이 리셋되겠어. 좀 더 밟아. 미안해. 경찰에 걸리면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운전하는데요. 옆으로 붙어봐. 옆으로 붙어. 잘 할 수 있게. 나 찍어. 이 정도면 됐지? 땡큐. 왜 이러지? 이거야 이거 이거 땡큐 됐어. 이제 안전하게 가. 나 좀 들어야 되니까. 핑크 쪽으로 들어가서 와.
Raoul? Yes, what can I do for you? Joseph, oh, maybe I can speak on behalf of him. So if you have any message, I can deliver to him. Could I ask which suburb you are in? Where? Hakuranga, that's amazing. So, would you mind text me your address and maybe a few photos of your scene so I can arrange the quotation visit? Okay. You can send me through your this text number or text this number by. You can still send photos this number, or you can send me email. I can text you our email address. Yeah, tha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great. Thank you. Bye. Thank you.